그중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라고 하고, 일상생활에 문제는 아직 없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경도 인지 장애, 즉 치매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치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원인을 알면 아무래도 예후를 평가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치료를 통해서 좀 더 도움이 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병 있죠.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고 하는데, 실제로 병원에 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각 병원마다 이제 규모라든지 가지고 있는 검사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치매 진단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개인병원이나 보건소나.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핵심적인 치매 진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치매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인지기능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인지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뇌의 생각하는 기능, 그리고 세상의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기억력, 시공간 구성 능력, 즉 길찾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언어 능력, 그다음에 전두엽 기능에 포함되는 주의 집중력이나 여러 가지 일을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들, 그리고 계산 능력, 이러한 것들을 인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력이 초기에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력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죠. 이러한 인지 기능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라고 하고, 일상생활에 문제는 아직 없지만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건데,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에서도 인지기능은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치매라고 하면 정상적인 노화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심하게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 약간의 기억력 저하, 단어를 잃어버리거나 물건 놔둔 곳을 잃어버리거나 지난 주말에 이제 있었던 친척들의 모임을 잊어버리거나 하는 수준인데,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심지어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못 알아보고 거동도 많이 불편해지는 것이 치매의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치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진단을 하고, 만약에 치매라면 얼마나 심하고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할지 예측을 하고, 또 치매의 원인을 알아보고, 혹시나 치료 가능한 치매는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치매의 진단 과정입니다. 치매 진단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의사와의 면담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들이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것이 안 좋은지,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언제부터 생겨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 문진이 됩니다. 주로 기억력이라든지 계산력이라든지 길찾기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특히 일상생활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일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를 보는 등의 어려운 일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요리를 한다거나 식사를 하거나 씻고 옷 입고 등의 간단한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병,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당뇨, 신장병 이런 등등의 병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수면제라든지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과다 복용해서 치매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이 한 가지 증상으로 기억력 저하가 와서 우울증 치료만 해줘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3년, 4-5년 전부터 서서히 기억장애가 발생해서 점점 나빠진다, 이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츠하이머 병이나 혈관성 치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한 3일 전에 갑자기 생겼다 라고 하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혹은 선망 같은 원인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의 심한 정도뿐만 아니라 이 증상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간단하게 MMSE라는 인지기능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 센터에서는 좀 더 정밀한 인지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SNSB, 라이카, 세라드 K 같은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SNSB 검사입니다. 이게 왼쪽에 보면 주의력, 언어 능력, 시공간 구성 능력 이런 여러 영역이 있고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는 건데 여기 빨간 선이 하위 15등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보다 왼쪽에 있으면 하위 15등보다 못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에서 인지기능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분은 정상 인지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검사는 라이카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선이 같은 학력, 같은 나이대, 동년배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한 거, 왼쪽으로 갈수록 못한 거고 -1.5, 여기가 하위 15등 정도 되거든요. -1.5보다 안 좋으면 이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분들은 보는 여러 인지 능력이 다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분은 보시면 기억력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나빠져서 -3.18까지 이 정도면 같은 학력, 같은 동년배의 거의 하위 한 1%, 2%보다 못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분은 객관적인 인지기능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일상기능, 일상생활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이분은 치매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해야 될 영상 검사라든지 또 병력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점선으로 표시한 선이 이제 하위 15등 정도 되는 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위 15등보다 낮다 라고 하면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나쁘니까 우리가 치매를 진단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치매를 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인데 위쪽에 보이는 점선 있죠. 이제 약간 하늘색으로 보이는 점선처럼 처음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서 지금보다 일단은 좀 좋아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적인 노화 속도 수준으로만 완전히 정상으로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치료 가능한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치매는 완전히 정상화하지 못하지만 약간 좋아지게 한 다음에 나빠지는 속도를 이렇게 최대한 늦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치매 치료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고 지금도 저희가 약물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약을 통해서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기관에서 많은 병원에서 좋은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진이랑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일단 있냐 없냐를 진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치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원인을 알면 아무래도 예후를 평가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치료를 통해서 좀 더 도움이 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의 제일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 병이고 그 다음에는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는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주로 설명드릴게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밀로이드라는 혹은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뇌에 이상 단백질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꾸 쌓여서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가 되고 손상이 되는 병입니다. 그림을 보면 정상 뇌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뇌는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거고 이게 나중에 MRI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이고 하얗게 보이는 것은 작은 뇌혈관이 막혀서 손상이 오는 건데요. 이렇게 작은 뇌혈관이 서서히 막혀가지고 손상이 오는 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큰 혈관이 한 번에 막히는 급성 혈관성 치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혈관성 치매가 제일 흔합니다. 치매의 이제 진단 검사를 할 때 영상 검사 중에서 중요한 건 CT나 MRI인데 CT나 MRI를 찍어서 이러한 알츠하이머 병이냐 혈관성 치매냐 혹은 치료가 가능한 다른 종류의 뇌출혈, 수두증, 뇌종양 같은 치료 가능한 치매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영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정상 뇌 MRI에 비해서 가운데 있는 초기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좀 진행된 알츠하이머 병과 비교하면 점점 뇌가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그림을 보면 정상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로 진행할수록 하얗게 보이는 작은 뇌 혈관의 손상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매를 진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인지기능 검사를 한 소견이라 그게 어느 정도 나쁜지 보고 또 MRI를 찍어서 이미 온 뇌 손상의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 예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있기는 한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MRI를 찍었는데 뇌 위축이 있긴 있으나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예후가 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진행이 좀 빠르지 않고 더딜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인지기능도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MRI를 찍었는데 뇌의 위축이나 손상이 이미 많이 돼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말기 치매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 검사를 하는 것이 치매의 원인도 파악하고 치료 가능한 치매도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예후를 어느 정도 평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은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혈액 검사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빈혈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도 이제 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간혹 이제 APOE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여러 예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영상 검사 중에서도 좀 특수한 영상 검사입니다. 비용이 비싸고 항상 필요한 건 아니어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주로 대학병원 위주로 하는 검사인데 바로 아밀로이드 PET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이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생기는 게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 특히 이제 치매냐 아니냐 알츠하이머냐 아니냐 이렇게 조금 애매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해서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지 여부를 보면 좀 진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에는 이제 정상인이어서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실제로 치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밀로이드는 이미 뇌에 쌓여 있지만 치매가 안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라고 해서 다 이 아밀로이드와 관여되는 치매가 또 아니기 때문에 치매이지만 아밀로이드 PET 검사는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PET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경우에 조기 진단이라든지 여러 목적으로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치매를 진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인데 병원에 치매 진단 받으러 가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단하는지 궁금했던 분들에게 제가 오늘 찍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